안녕하세요 여러분. 으차 진실입니다. 빠치 네, 오늘은 지질이 저번에 언제죠? 한 1년 전쯤에 조립했었던 일본의 DNA 과학, 어린애 과학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나온 키트인 리노세루스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저기 뭐 코뿔소죠, 코뿔소. 그 키트를 조립했었던 영상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코뿔소 다리가 4개인 줄 알았는데 요즘 코뿔소는 뭐야, 뭐 하나, 둘, 셋, 뭐 많기도 하네. 그때 구했던 일본 정식 출판 버전인 데인의 과학이 있었는데요. 저리가. 네, 이번에 우리나라의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메이커스 부제로는 어른의 과학이라고 정식 한국어판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일본어를 스메끼리 닭광 이빠이 빠케스 카와이 정도밖에 모르는 실력이라 뭔 내용인지 몰랐었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한국어판을 이렇게 공수를 해와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이커스 볼륨 4 태우 얀센의 작품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테오 얀센은요, 네덜란드 출신의 미술가이고요, 21세기의 다빈치라는 별명을 가진 키네틱 아트의 선구자입니다. 키가 맥힙니다. 다빈치라는 별명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훌륭한 사람들 중에서도 고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 이름이 별명이라니. 저는 찌질이 치질 뭐 이딴 게 별명인데 아 좀! 그분은요, 컴퓨터로 단순한 가상 생물체를 구상하다가 실제로 움직이는 기계 생물체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 생물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우리 지구의 문명에서 통용되는 거잖아요. 외계인을 찾을 때 물 찾고 유기체 찾고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지구 문명이 살 수 있는 조건 위주로 열심히 찾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 알아요? 외계 생명체는 그딴 거 없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원소 조합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시나리오 쓰고 있네. 자, 아무쪼록 테오 얀센 이 말을 통해 만들어진 뭐 이 친구들은 기계가 아닌 생물체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 멋있죠. 자, 그런 태우 얀센님의 정신을 받아 태어난 몇 생명체가 짜잔. 네, 어른의 과학의 키트로 구성돼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사랑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녀석을 뜯어보도록 할게요. 우와, 야, 일단은 한국어예요. 너무 좋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이 재질도 괜찮고요. 글씨 내용들이 확확 들어오게끔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을 한번 봐보면요, 이쪽에 프로펠러가 보이는데 동력인 바람을 받아가지고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면은 저번에 리노세루스랑 확연하게 다른 것이 보이죠? 바람과 수평적인 운동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미니비스트는 수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구리에서 불어오면은 정면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약간 특이한 놈들이에요. 네, 이따가 미니 비스트도 완성을 해가지고 나란히 바람을 쏴주게 되면은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나루토랑 사스케처럼요. 이번엔 어떨까 궁금합니다. 와우. 하, 이거 볼 때마다 느끼는 생각인데 그냥 엄청나게 빡셌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은 손조심 하면서 잘들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고고쉐! 일단 다 뜯어놓고 진행을 하는 곡보다도요, 자기들끼리 섞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지금 보면은 쬐끄맣게 태그가 보입니다. 뭐 이쪽 날개 부분에 A, B, C, D 이런 식으로 코드가 다 써져 있어가지고 적당하게 필요한 것만큼 떼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게 앞으로 12번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 뭐 방법이 있나? 요술망치를 쓰는 수밖에 없나? 크랭크를 조립하라고 하는데 아마 이 친구가 왔고 쥐를 하나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조금 어려워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물론 설명이 상당히 잘 나와 있고, 네, 뭐 3D서부터 헷갈릴까봐 사진까지도 다 같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자. 오, 괜찮은데? 야, 이걸로 한번 돌려보고 싶습니다. 오, 됐다, 움직인다. 자, 갑니다. 요!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셋, 요! 와, 간다! 야! 아, 야, 씨. 자, 다음 과정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쇠 프레임. 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쇠 프레임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물림쇠. 물림쇠. 하나, 둘. 네, 끝에 쇠가 약간 튀어나올 정도로 좀 세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감사해요. 다음에도 저와 놀아주실 거죠? 저 클로바가 미쳤나? 아, 아니야, 시끄러워. 네, 요즘 인공지능이 미쳐가지고 자꾸 말 끼어드는데 죽겠습니다. 이제는 프로펠러 접합부인 것 같습니다. 풍차를 이렇게 아름답게 다 만들었게 됐고요. 아까 전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나니까 상당히 짱짱합니다. 드디어 기어. 네, 기어들을 사용할 차례입니다. 나와라 기어 세컨드. 이 구멍이랑 이 막대기랑 뭔가 열쇠같이 이렇게 짠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빗장 잠그듯이 잠그게 된 다음에 엄청 튼튼해졌어요. 중심축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먼저 끼게 되고요.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이제 큰 기어를 딱 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를 돌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공력이 전달되게 되네요. 드디어 이제 풍차 돌리기입니다. 풍차. 짧은 쇠축을 여기다가 이렇게 끼게 될 거고요. 아까 전에 같이 들어있던 고무 튜브를 끝에다가 연결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오, 야, 완성한 것 같은데요? 자, 뭐 제가 이렇게 만들면서 별 문제가 없었는지 한번 매뉴얼을 다시 읽어본 다음에 이제 구동을 한번 시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짠, 짜잔짠, 짠짠짠. 자, 미니비스트. 이렇게 테오 얀센의 시리즈 두 번째가 완성이 됐습니다. 호! 네, 드디어 주행 테스트를 해볼 때가 됐습니다. 어느 녀석이 더 빠르고 훌륭할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빨로 빨로. 아, 어지러워. 아, 야, 진짜 어지러워. 입으로 불지 마세요. 머리 핑 돌아갔는데 진짜. 제가 뭐 하러 불고 있었는지 깜빡했네요. 고고씨. 야, 야, 잘 간다. 잠깐, 내 손을 넘을 수 있을까? 에라이, 잠깐만. 아, 어쩔 수 없네. 얘네가 다리를 들었을 때 최고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왠지 가능할 것 같다. 가자! 다리 걸리지 말고. 씨. 화력이 딸리나? 자. 2단. 3단. 야. 역시 3단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리노세로스를 만들었었을 때 사람들이 컴프레셔로 왜 안 부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 어떤 속도까지 얘가 완전히 그냥 막 이러고 엄청 빨리 지날 것 같은데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힘 조절을 잘 해가지고 날아가지 않게끔 잘 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살살. 오, 살살살. 야, 빠르게 간 거 봐. 야, 쟤! 야, 안 다쳤냐? 아유, 미안해, 이 자식아. 이거 이대로 쓰면 안 되고 저기서 압을 좀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번에 조립했던 녀석은 바람을 잘 버티면서 걸어올 수 있는지 잠깐. 셋, 둘, 하나. 안 돼, 안 돼. 이쪽 보면 한쪽이 찢어져가지고 보이시죠? 아, 나 이거. 역시 갖고 노는 거는 이번에 조립해본 녀석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키트만 만들고 이렇게 싹 버려버릴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좋은 내용들이 참 많아요. 네, 테오 얀센의 이제 비스트 같은 거를 개조를 해가지고 정말 멋있게 만든 작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그냥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개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쉽게 따라해보자. 미니비스트 개조. 단순하게 있는 거에서 그냥 완성을 시켜가지고 재밌게 갖고 노는 거 땡이 아니라 여기서 뭔가를 좀 더 개조를 해가지고 재밌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이 책 안에 예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잠깐 뛰어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셋, 둘, 하나, 가자! 이제! 와, 야, 이걸 하려면 100m도 금방 가겠다. 한 30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정동 드릴을 이렇게 해본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데이네가 볼륨 4, 네, 테오 얀센의 미니비스트 만들기를 이렇게 재밌게 한번 진행해봤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메이커스와 함께 또 다른 작품을 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진이었습니다. 예스! Yes!